남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 땅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남자는 그 아침에 떠나잖아요. 뭐와 함께? 바람과 함께.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나는 땅과 함께 남겠다. 자, 마지막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 제도는 저번에 미가서 할 때도 설명을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6년간 토지 사용 후에 7년째 1년간 토지를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도 사람처럼 안식을 해야 되고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고요. 그래서 6년째에는 하나님이 세배를 주겠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농사를 안 줘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세배를 줍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그래도 안식년을 풀어놓으면 그래도 또 뭔가 자랄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그거 누가 가져간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부나 고아들이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를 자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희년 제도는요, 이 여호수아의 땅 정복 이후에 지파별로 이렇게 열두 지파별로 땅을 줬습니다. 이 땅을 이제 만족하고, 이제는 이 땅을 더 서로 매매하지 말고, 만족하고 여기서 땅을 씨를 뿌리고 소출을 얻은 거에 대해서 양도도 하지 말고 매매도 하지 말고 해라. 근데 아버지가 뭐 아파가 병원비가 필요해서 땅 몇 마지기 팔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경우는 친족에게 넘기라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50년 때가 되면 다시 원래 주인한테 되돌려 주는 겁니다. 이게 희년 제도입니다.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제도죠. 근데 하나님이 이래 해라합니다. 50년마다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노예는 해방시키고 빚은 탕감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의 양극화를 갖다가 막는 겁니다. 너무 잘 살고 너무 못 살고 해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막는다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게. 자, 25장 2절 희년은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 내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그에도 소유하지 마라.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 경제법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선지자가 요거 가지고 응급을 하고 책망하고 그런 겁니다. 이 무한 경쟁, 우리가 살고 있지만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도 모르죠. 뭐 경쟁하는데 아무 삶의 이유 없이 뭐냐 그냥 경쟁하면서 살아가는데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 제도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토지를 팔지 말라고 했을까요? 토지는요, 물질과 동시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 원칙에 창세기 원리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들이 보세요. 우리 뭐 땅 많이 가지고 건물 많이 가진 사람들 일합니까? 돌아가면서 수고만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흥청망청 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들은 땀을 흘리는 창세기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토지를 팔지 말고 항상 그 땅을 유지하라고 가지고.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자족의 삶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족함을 모르고 더 가지려고 하는 데서 욕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나눔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예, 토지와 관련된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경리 토지, 우리 김민성 전도사님, 우리 하동에서 서희라는 그 여자가 땅을 다 빼앗기고 3대 만에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그 얘기가 토지잖아요. 톨스토이 부활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할까? 제가 설명했죠. 아브라함 땅 얘기할 때 와가지고 탁 그 꼬린 지점에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얘기. 펄벅의 돼지도 중국 사람들이 땅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그 펄벅의 돼지가 그거고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이 토지와 관련된 겁니다. 왜? 오하라 스칼렛이 나중에는 그 남자가 꽃이잖아요. 꽃이는데 나중에 남자가 나와 함께 떠나자고 하는데 그 여자가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 땅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남자는 그 아침에 떠나잖아요. 뭐와 함께? 바람과 함께.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나는 땅과 함께 남겠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 명대사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떠오르겠지요. 이게 그거잖아요. 그게 다 토지거든요. 땅과 관련된 겁니다. 전부 다. 자,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공과 관은 많았지만 가장 큰 공은 이겁니다. 토지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해방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농민들이었습니다. 그중에 소작농이 84%입니다. 남의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죠. 소작농입니다. 소작농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배가 고프고 뼈 빠지게 일해도 땅에서 나오는 소출물들 다 주인한테 다 빼앗겨요. 조금밖에 못 가져가요. 맨날 굶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할아버지, 자기 고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다 이걸 다 깨끈 거예요. 이런 구조라면 근대 국가가 될 수 없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리셋하자. 아까 희년 제도가 리셋이잖아요. 다시. 왜냐하면 일본이 돌아갔잖아요. 패망하고 돌아갔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땅을 누구한테 줄 것이며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거죠. 그래서 한민당, 자기의 당, 한민당을 설득했습니다.
지주들이 한민당 펄쩍 뛰죠. 님 진보?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대신에 지주들한테는 뭘 약속했냐면 이제는 국가 재건 사업을 해야 된다. 이제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 재건 사업에 당신들 다 참여시키겠다. 대신에 땅은 싸게 내놓아라. 그렇게 해서 타협이 반 겁니다. 그래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고 그 분배의 방법을 소유의 한도, 소유권을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 건국헌법 86조에 명시한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몰수, 유상분배입니다. 돈을 조금 지불하고 똥을 다 사들이죠. 그리고 그 땅을 가난한 농민들한테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주에게는 박한보사기지만 따로 혜택을 줬고요. 농민에게는 과중한 부담 없이 토지를 소유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골자로 해서 농지 분배 예정서를 몇 년도에 준가를 보십시오. 1950년 봄에 줬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5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6.25 터졌습니다. 이 보세요. 눈물, 이 사람은요. 일제시대 이전부터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 거쳐가지고 땅을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84%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에 대한 한이 맺힌 거예요. 지금도 베트남에서는요 땅 때문에 흙을 먹는 민족도 있어요. 그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토지 그 문학이라는 게 그리 중요해요. 모든 이 경제의 원리는 땅입니다. 땅이 근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의 날이 아닌가. 대박 이렇게 했잖아요. 땅을 다 준 거예요. 평생 동안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땅 받았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토지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6.25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도 6.25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 피난 가야 돼요. 빨리 와요. 나는 이 땅 두고 나는 못 간다. 나는 이 땅 두고 나는 못 간다. 그런 얘기 우리 맨날 드라마 볼 때 많이 봤잖아요. 진짜 그겁니다. 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뭐 위에 올 때까지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땅이라면 80% 90% 다 뺏기는데 자기 땅이 생겼다.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뭐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요? 그 이념에 대해서 뭘 알아야 잘 모르는데 땅 때문에 싸운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에이 할 수 없이 하면서 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을 지키는 거예요. 이 경제가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요 안보는 경제는 곧 안보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 공산주의를 방어하는 효과들도 이 땅 토지 개혁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 아들들이 공부할 때 대학 보내면 뭐합니까? 땅 몇 마지기 팔고 개 팔고 소 팔고 뭐 논 팔고 다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서울대학교 보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신분 상승하는 효과까지 이 토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 하나로 이승만 대통령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베트남이 왜 베트남이 왜 공산주의가 됐습니까? 베트남은 끝까지 이걸 안 했습니다. 토지 개혁을 안 했습니다. 지주들이 끝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극화가 일어나죠. 밑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놈의 세상 뒤집어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총 갖다 주고 헬리콥터 갖다 주는데 총을 다 베트콩한테 다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세상에서는 살 필요가 없다. 뒤집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한테 주는 메시지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경제는 안 봅니다. 정말로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지금 서점에 가보십시오. 40대에 땀 흘리지 않고 임대로 돈 버는 방법. 이게 베스트셀러 1, 2, 3, 4입니다. 전부 부동산으로. 다 부동산한데 이 나라가 망조가 되는 나라가 됩니다. 땀 흘리지 않고 편안하게 돈 벌려고 하는 세상. 양구가 되고 없는 사람들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 가게 하면 돈 나가는 게 다 임대 월세로 다 나갑니다. 가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런 말에 북한에 내려와서 이렇게 성냥불에 한번 붙여보십시오.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더 가지면 우리 회장님 오시죠. 우리 회장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진짜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압니다. 특히 크리스찬들. 집 두 채, 세 채 만족 못하고 또 더 가지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축복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족함을 알아라는 거예요. 자족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면 안 돼요. 특히 의식주에 있어서는 투기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특히 주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만족하면 살아야 돼요. 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거룩한 삶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대로 하면 축복하고 이제 안 나면 저주입니다. 복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농경사회에 있어서 비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게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는 레위기 26장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그 26장 그대로 구약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26장의 예고편으로 나옵니다. 26장대로 이제는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26장 읽으면 다 저주입니다. 26장대로 구약이 성취가 됩니다.
자, 경고의 말씀이죠.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잠언서 28장 9절.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들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도 내 듣기 싫다라는 거죠. 율법 듣지 아니하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태양의 비유에 설명할게요.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태양의 능력이 더 강력하죠. 그 태양의 강력한 힘과 능력은 동시에 모든 생명을 위험하게 하죠. 태양에 다가가면 강력한 태양열에 의해서 모두 타거나 녹아서 죽게 되죠. 이같이 하나님의 거룩에는 이러한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을 위험하게 하죠. 거룩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불붙은 떨기나무 스토리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성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계시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 임재의 중심이죠. 여러분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여러분이 정결해야 한다 합니다. 도덕적 정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도덕적 정결이 아닌 정결법에 의거한 정결을 말해요. 정결은 죽음과 연관된 것에서 멀리 떨어지고 구별되어야 하죠. 피부병 있는 사람, 죽은 사람, 그 어떤 부정적인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이런 죽음과 연관된 것들은 여러분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부정한 상태는 죽음과 연관되므로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것이 부정하며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이 레위기 이후에도 발견되죠. 이사야서에 거룩에 대한 흥미로운 본문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 있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죠. 이사야는 정결법을 알았고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사야는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이때 스랍이라는 아주 기이한 피조물이 나와요. 특이하죠? 스랍이 제단에서 뜨거운 수치를 가지고 날아와 이사야의 입에 대며 이렇게 말하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 숯불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만들게 되죠. 보통은 사람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옮겨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요. 이 거룩하고 정결한 물체인 숯불이 이사야에게 닿고 숯불의 정결함이 이사야에게 전달되어 거룩해지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 죽지 않고 오히려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죠. 선지자 에스겔에게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또한 볼 수 있어요. 성전에 서 있는 환상을 보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흐르며 점차 차오르더니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죠. 그 강물이 사막을 흘러 나무가 무성해지며 사해까지 이르며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번성하며 살아나게 됩니다. 정결한 후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그 의미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깨닫기가 어려웠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환상들을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시키세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나병 환자, 혈루병 걸린 여인, 죽은 사람들을 만지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실 때 그들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오고 반대로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들에게 가게 되어 실제로 그들의 육신이 치유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치 이사야 환상의 거룩한 숯불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 생명과 치유와 소망을 전파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온다고 하신 이유죠. 이 강은 어디로 올라가는 건가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마지막 환상으로 끝나게 되죠. 그의 환상 가운데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의 강물이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흘러서 모든 피조물을 뒤덮고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창조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기대해요. 이 영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해지고 바뀝니다. 내 발바닥에 흰색 페인트가 지금 칠해져 있는 거예요. 바깥에는 전부 다 까만색이에요. 밟는 것마다 다 흰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왜 못 나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 목사님의 어떤 말씀을 귀로 들으면 아까 전에 이사야가 입으로서 하얀색이 바뀐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일에 선포된 목사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순간 귀에서부터 하얀색으로 촤르륵 바뀌면서 사람이 변하고 나가서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이 다 거룩하게 바뀌고 흰색으로 바뀌고 내가 만든 커피를 그 사람들이 마시면서 커피로 흰색으로 다 바뀌고 내가 밟는 땅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흰색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나 너무 감동적인 이 영상이 너무 감동적인. 이제는 구약의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제는 자신이 가는 장소와 사람을 다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람이고 세상이고 여러분이 강사면 여러분이 선생님이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애들이 듣는 순간 다 흰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결론. 거룩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를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시면서 모든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죄 하나 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아까 그 영상 보니까 확 느껴지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맹렬한 진노, 다른 거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죄 회개와 죄사함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결단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평생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